아, 누나네 학원을 왔나? 그래. 언니? 뭐냐? 어? 뭐냐? 뭐야, 어떻게 왔어? 성격이 약간 터프하셔요. 큰 누나한테 얘기 듣고 왔지? 그날 이후로 처음 뵙는 거다. 아. 그럼 제가 스케줄 있었어? 아니. 사과하러 왔대. 너 이거 없어? 어? 이거 없어? 대변인도 법률 대리인인데 저 통해서 말씀하셔야 되고요. 일단 꼴도 보기 싫다고 전해주세요. 가겠다고 전해주세요. 아 뭐야? 아 뭐야? 그래. 진짜 왜 왔어? 가면 안 되지. 언니 보고 싶어서 왔어. 새로 학원도 한다 그러고 어떤가 궁금해서 왔지. 도와줄 거 없나? 말을 좀 해주지. 그럼 말을 하면 되지. 말을 안 해가지고. 그게 쉽지가 않지. 좀 깔끔하다. 둘러볼래? 어, 그럼 둘러봐야지. 분위기 전환이 필요해. 많이 좀 작아졌어. 그 전에 학원에 비하면. 한번 봐봐. 어우, 그래도 깔끔하다. 깨끗하네. 좋네. 그 전에 학원에 비하면 작지? 그러네. 실판도 좀 작고. 제가 한 13, 14년 정도 운영을 해왔던 학원이었죠. 폐업을 해서 저는 이제 학원업을 이제 그만하려고 했는데 기존에 계신 수강생분들도 있고 남은 기간도 제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좀 규모를 많이 줄이고 학원을 다시 열었죠. 총 한 300명이 됐었는데 지금은 거의 절반도 안 되죠. 그렇죠. 왜냐면 큰 공간에서 많은 학생들과 또 하다가 이게 줄어들면 아무래도 마음이 속상할 거예요. 진짜 절반이 줄어들었네. 어떻게 하겠어. 현실에 맞춰야지. 언니가 하는 거야, 직접? 선생님이 원래 있었는데 지출을 줄이려고 내가 뛰고 있지. 그래, 뭐 도와줄 거 없어? 뭐 청소라든지 아니면 뭐 뭐든 시켜도 되지? 잘했네. 사실 저런 게 어떤 때는 이야기보다 몸으로 가서 도와주는 것도 더 큰 조언이래요. 뭐야, 떨어졌어. 에? 정경이가? 아이고. 왜 떨어졌지, 이게? 어떻게 갔지? 방금 도와준다고 막 칭찬했는데. 누나! 응? 이거 떨어졌어. 아, 또 사고 쳤어? 아니, 나 뭐 안 했는데 그냥 돌렸는데 떨어졌어. 이거 원래 좀 고장 나 있던 거 아니야? 얘네! 쟤 왜 데리고 왔어? 뭐라고? 청소기 고장났어, 지금. 아? 청소기 고장됐다고. 본인이 온다 그랬어. 아, 저걸 제일 시키는 게 아니었어. 어?